이번 시간에는 이 베이젤 갱글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말로는 기저핵이 되겠죠. 이 베이젤 갱글리아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 파트는 혹시라도 이게 조금 어렵다 느껴지신 분들은 건너뛰시는 것도 권유드리고요. 아니면 이 베이젤 갱글리아에 대해 개념을 잡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정말 저는 이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나마 그냥 어렵게 쌓아올리는 어떤 그런 지식의 탑을 잠깐 보여주는 정도로 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너무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지시면 아이고 저는 또 항상 어려운 걸 좀 쉽게 항상 그 저의 그 원칙인데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소간에 아무래도 조금 우리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좀 따라와 보시죠. 베이젤 갱글리아,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부르자면 베이젤 리쿨루어스, 베이젤 리쿨라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갱글리아라는 말은 신경절이다 이런 의미고 대개의 경우 신경절에서는 뭐 시냅스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톡톡 부풀어 그 신경 마디에 가서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좀 부풀어 오른 부분, 그래서 그 마디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런 그 갱글리아 신경절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이 베이젤 갱글리아를 이루는 부분은 그 회백질 덩어리 또는 회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로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어떤 갱글리아에서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붉어진 부분이다 신경절이다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명명법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전부 다 그 베이젤 갱글리아라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흔하게도 이제 베이젤 갱글리아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베이젤 뉴클리어스 바닥에 있는 어떤 그 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기저 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을 보면 group of subcortical nucleus 또 buried origin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아니 물론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그 모터 펑션에 있어서.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대뇌 피질이 이렇게 굵은 게 있는데 이 대뇌 피질을 우리가 벗겨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그 안에 가서 대뇌 피질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살라무스가 있고 그 주변으로 또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런 회백질 덩어리, 회백질의 어떤 그 뭐랄까 집합체, 회백질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무슨 기능을 하는 거니? 그래서 이것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전체적으로 부르기를 어떻게 대뇌피질의 바닥에 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저의 바닥에 있는 어떤 핵들이다, 핵의 덩어리들 이런 뜻을 의미해서 베이젤 뉴클리어스, 베이젤 뉴클라이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류하는 방법은 기능적으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해박적으로 분류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느 거나 다 같은 거 표현하는 거죠. 베이젤 갱글라이, 베이젤 갱글리아. 그렇지만 이걸 갖다 이제 기능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트리아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스트리아툼도 어떻게 등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쪽에 있느냐, 배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등쪽 스트리아툼, 그러니까 도자 스트리아툼, 또는 벤트랄 스트리아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스트리아툼이란 말은 스트리에이티드, 어떤 물결이 지는 어떤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있는 뭐 이런 뜻의 의미가 됩니다. 빗살 무늬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스트리아툼 그렇기 때문에 선조체라고 그러는데 뒤에 다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우데이트 뉴클리어스와 프타민으로 이루어졌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원래는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이렇게 불러야 맞죠. 코데이트라는 건 꼬리를 의미하는 거, 코다라는 건 꼬리를 의미하는 라틴어고 그래도 흔하게 그냥 카우데이트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카우데이트 뉴클리어스 그다음에 프타민으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벤트럴 스트리아툼은 주머니가 있는 배쪽에 주머니가 있는 부분은 뉴클리어스 아큐벤스, 뉴클리어스 아큐벤스라는 것은 어디 셉툼이 이렇게 기대어 있다 이런 데에서 그 측핵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뉴클리어스 아큐벤스와 오펙트리 투버클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따 그림이 다 나옵니다. 일단 이게 단어로서 글자로서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글로브스 팔리루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뭐야, 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싶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글로브스니까 글로브 G-L-O 공이다 이런 뜻이고요. 팔리두스라는 말은 팔리둠 이런 말은 영어 현대 영어에서는 페일의 의미입니다. 페일,
PALE입니다. PALE. 그러면 이 PALE, PALE이 뭐냐? 희미하다 이런 뜻이죠. 희미한 공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Pale glove. 희미한 공. 그래서 이제 또 담창구 뭐 이런 말 쓰겠는데 이것도 다 뒤에 저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브스 팔리두스 담창구. 그다음에 배 쪽에 있는 팔리두. 이 글로브스 팔리두스랑 이 벤트르 팔리둠은 원래는 이제 다 같은 오리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배 쪽에 있는 팔리둠 희미한 물체다. 페일이에요. 페일이죠. 같은 오원이 페일입니다. 팔리두스, 팔리둠 다 페일이니까. FAIL이 아니고요. 이게 실패했다 이런 뜻이고, PALE, PALE. 희미한, 이런 뜻의. 그래서 이게 벤트로 팔리둠. 그 다음에, 썸살라밍 뉴클리어스. 살라머스 밑에 있는 핵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상하핵.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잘 알려진, 말씀드렸던, 서브스탄티아 니그라. 흑질. 이렇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펑셔널리 기능적으로 한번 구분했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뭐든지 이렇게 그림을 봐야 되죠. 그림 이 말로만 분류하게 되면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만져보게 되고 또 이렇게 브레인 같은 걸좀 잘라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일반인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책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가급적이면 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하자. 이게 이제 또뭐 대뇌라는 건다 아시죠? 우리 브레인이라는 건다 아실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 파마한 여자 아줌마 머리 같은 걸 완전 벗겨내자 그랬고 손에도 띄어버리자 그랬죠. 그리고 이 밑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다, 중간에 기둥이 있다, 그게 이제 브레인 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고요. 자, 이런 사진에서 또 하나 그러면 요거를 다 벗겨내고 나면 요 안에는 뭐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다 드러냈다고 쳐보자고요. 요걸 이렇게 드러냈어.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을 다 드러냈어. 응? 요렇게 다 드러냈어, 이쪽으로. 그러면 요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살라무스가 있죠. 시상, 옵틱 살라무스, 보는 침대, 보는 침대. 이렇게 계란만한 게 안에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계란만한 게 진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윗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제 두개 양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위에 윗부분에 가서 레터럴 벤트리클이 있고, 그 밑에 가서 이제 서드 벤트리클, 제3대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 CSF, 내적색이 흐르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 살라무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살라무스 위에 가서 또 하나가 동그란 게 얹혀져 있는데, 마치 이거는 이게 살라무스가 계란 크기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글로브스 팔리두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뭐 메추리알 크기 정도 그런 게 약간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약간 납작한 듯한 게 살라무스가 동그라니까 그 위에 가서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이걸 갖다 글로브스 팔리두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말씀드렸죠? 글로브스라는 건 동그랗다 공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구 이런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팔리두스는 페일 희미하다 창백하다 그래서 이거를 창백한 공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바꾸니까 담창구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글로브스 팔리두스가 있고 그걸 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있어요. 뭐 숟가락처럼 숟가락 거기다 얹어놓은 것처럼 손잡이 말고 숟가락에 그 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얹어진 것처럼 요거 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요게 그 부분을 의미한 겁니다. 요 부분.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쑥 감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보면요 무슨 올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물고기 무슨 못생긴 물고기가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꼬리를 꼭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만약에 눈이 있고 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무슨 올챙이랄까 아니면 또 망둥어. 그렇죠. 망둥어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예. 망둥어가 거기 꼭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살라무스가 있고 그 위에 동그란 공이 있더라. 그게 글로브스 팔리두스.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한 이 올챙이의 머리 부분, 이 부분을 푸타멘이라고 부르게 되죠. 푸타멘, 피각, 조갑이기 핵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머리 부분이 있고 그 올챙이의 머리,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꼭 싸고 나오는 게 몸뚱 같기도 하고 무슨 꼬리 같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꼬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꼬리를 의미하는 카우다에서 나온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그다음에 연비태가 거기 있는 걸 마치 어떤 뭐가 달려있는, 열매가 달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편도의 의미인 아미그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한번 다시 깨끗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살라무스 하늘색이 동그란 계란이 있는데 거기에 메추리알 같은 게 얹혀져 있다. 그 부분이 글로부스 팔리두스다. 그걸 싸구에 막이 있다. 이걸 푸타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피각 또는 조갑이핵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마치 올챙이가 몸을 구부리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감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마치 꼬리 같다. 그래서 꼬리핵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코데이트 뉴클레스 꼬리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밑으로 와서는 밑에다 꼭 과일 같은 걸 하나 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뭐 편도를 의미하는 아미그달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그 중간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회색질을 하는 뉴클리어스들이, 핵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이 뉴클리어스는 뉴클리어스 아큐벤스 원래 세티, 그러니까 그 세툼에 가서 기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댄다. 그래서 측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앞에 있는 요런 회색질 덩어리, 이거는 올팩토리 튜버클 램세를 맞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다. 이게 글로브스 팔리두스가 여기 있죠. 그 밑에 있다. 그래서 벤트럴.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도자를 그러게 되겠죠. 등쪽이다. 근데 밑으로 내려왔다.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벤트럴 팔리둠이다. 배 쪽에 있는 희미한 회색 물질, 뭐 페일, 창백한 물질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살라무스 바로 밑에 있다. 요 부분이죠. 살라무스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서브 살라믹 밑에 있는 뉴클리스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중에 포함시키는 게꼭 이거는 미드브레인이 있는 건데 동떨어져서 있죠, 좀. 근데 말씀드렸죠. 요 부분을 서브스탄티아 니그라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코데이트 뉴클리스한테, 선조체한테 도파민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그 니그로 스트리아탈 패스웨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요 부분을 벤트럴 테그멘탈러리어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렇게 요 머리 부분, 올챙이의 머리 부분, 이게 뭐죠? 이게 프타민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꼬리 부분, 요 꼬리 부분이 뭐죠? 코데이트 뉴클리어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이 아미그달라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말로는 이세 개를 다 포함해서 선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조체. 요세 개, 두 개, 세 개를 다 포함해서 요 빨간색 아니면 요 아미그달라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선조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왜 주문이게 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따로따로 하나가 요게 바로 프타멘이고, 요 부분이 미상액이다, 코데이트 뉴클리스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해서 나타내면 나머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중에 뉴클리어스 아큐벤스 측핵, 요 앞에 보니 올페트로 튜버클, 벤트로 팔리던 배 쪽에 있는 창백핵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섬스탠트 니그라 몇번 강조드렸고, 살라먼스 밑에 있다. 그럼 얘들이, 아니 그러니까 대뇌피질을 다 벗겼는데 그 안에 가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살라무스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얘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모두 코디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너야너너 너무 흥분해서, 아니야 이번에 조금 죽여봐, 아니 이게 너는 좀 죽어야 돼, 너무 나댄다야, 이렇게 파인 모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가서 이런 베지알 뉴클라이가 있더라. 그래서 얘들 간에 서로가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죠. 어떨 때는 여기서 것처럼 도파민을 내고, 또 어떨 때는 야너 너무 나대, 좀 이렇게 해서 억제하는 신경을 내기도 하고, 어때요? 그다음에 이 글로브스 팔리두스 뭐 이런 프타민에서도 각자 또 도파민이나 아니면 가바나 GABA나 아니면 글루타메이트를 넣어가지고 모터 펑션에 아주 파인 컨트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손 움직임, 혀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이루어지죠. 로봇이 제어하기 아주 곤란하게,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전체를 부르기를 어떻게 베젤 갱글리아 기저핵이라고 부르고요. 이 선조체의 끝부분하고 나중에 뭐요 가장자리에, 요쪽 가장자리에 보면 이제 히포캄프스 해마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림부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가장자리는 림부스란 끝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림빅 시스템, 그러니까 가장자리니까 우리말로는 변연계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요 범위를 좀 넘어가지만 변연계, 가장자리에 있는 시스템이다, 변연계.
이럴 경우에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우리 감정 이런 거 이런 걸 지배한다고 그래요. 정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림빅 시스템에서 나오고 또 해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억 이런 걸 한다고 그러죠. 어쨌든 근데 이 가장자리 둘레 테두리를 전부 다 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가서 이런 회백질 있는 덩어리들 회백질 있는 덩어리들 이 부분을 보고서 우리는 베이잘 갱글리아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들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요 하늘색 나는 요 덩어리, 큰 계란 덩어리, 요 부분이 예, 살라무스. 그 다음에 이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하고 이 아미그달라하고 기능이 달라요. 오히려 살라무스랑 기능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봤는데 살라무스랑 아미그달라를 해박적으로 보면 여기 붙어있으니까 같은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기능이 다르다 이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동그란 계란 덩어리 그게 살라무스 계란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R 그 위에 조그만 어떤 저 뭡니까 메추리알 같은 거 한쪽은 납작한 메추리알 같은 거 이걸 갖다가 글로브스 팔리두스 페이란 공이다 희미한 공이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요거 싸고 있는 걸 프타멘 조가비의 피가 그런데 이것도 다 말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거 이걸 뉴클리스 아큐벤스 측에 기대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글로브스 팔리두스의 어떻게 바깥쪽이죠. 바깥쪽하고 이 프타멘을 합쳐서 렌티큘라 렌즈 같다 이런 거죠. 렌티큘라 뉴클리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범위를 벗어나지만 자 그래서 금방 있던 사진을 좀 앞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요 이제 여기가 얼굴 쪽입니다. 얼굴 쪽에서 이 브레인을 들여다본다 그러게 되면 양쪽으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살라무스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 배리가 이제 레터럴 벤트리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가 이렇게 이제 서드 벤트리, 제3내실이 있을 것이고 내척석이 흘러다니는 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살라무스가 있고 살라무스를 이렇게 싸고 있는 듯한 거 이게 이제 계란이면 이게 이제 메추리알이라고 그랬죠. 그게 글로브스 팔리두스 여기 나오죠. 글로브스 팔리두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또 싸고 있는 막 같은 거 이걸 갖다가 프타멘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게 이어져가지고 한 바퀴를 돌게 되죠. 그래서 이게 꼬리 같다. 올챙이 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올챙이 꼬리 같다. 꼬리를 의미하는 코다를 의미하는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기능적으로는 다르지만 해박적으로 요 밑에부터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덩어리 아니야 싶죠. 그걸 아미그달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붙어 있는 이제 프타멘하고 코데이트 뉴클리어스 그다음에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코퍼스 스트리아툼 줄무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직적으로 한번 잘라봤어요. 수직으로 자른 겁니다. 수직적으로 잘라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코데이트 뉴클리스가 잘린 거죠. 이렇게 감고서 돌아가는데 코데이트 뉴클리스가 잘린 거고 요 안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인터널 캡슐이고요. 인터널 캡슐은 여기 있는 피라미달 트랙. 피라미달 트랙에 어떻게 엑손들 덩어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메들라 오블랑가테 가서 이렇게 X자로 꼬이고 있죠. 반대로 데쿠세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로브스 팔리두스를 또 싸고 있는 핵이 있더라. 그걸 프타멘이라고 부른다. 아까 그 올챙이 머리 부분. 그리고 또 이 프타멘하고 글로브스 팔리두스를 요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하고 프타멘을 합쳐서 어떻게 렌티큘라 뉴클리어스 렌즈 얘기다 렌즈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마치 뭐 사람 얼굴 같죠. 그 무슨 가면처럼 말이죠. 이 부분이 이제 그 레터럴 벤트리클 요 부분이 이제 제3내실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벤트리클이 있기 때문에 1, 2니까 내실이 두 개잖아요. 그렇게 돼 1, 2. 그러니까 요 밑에 부분에 이제 제3이다 그러죠.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게 뇌척석이 단순히 제4내실은 요 밑에 있죠. 제4내실이 있습니다. 제4내실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흐르게 되죠. 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 뉴클리어스 아큐벤스다 말씀드렸고 여기 한 바퀴를 감아서 끝에 동그랗게 달고 있는 걸 그걸 아미그달라 또는 아미그달라이드 컴플렉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 수평적으로 잘라서 봤을 때, 이거 미드브레인 레벨이죠? 그래서 봤을 때, 이 빨갛게 보이는 건 레드 뉴클리어스, 루블로 스파이나트랙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렇게 뭐, 팔운동하고, 무의식적으로, 아니, 불수의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까만 부분인데, 이게 서브스탄의 니그라, 도파민을 만든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 여기 있는 스트리아트한테 자, 흥분해봐, 흥분해봐, 이러면서 준다, 이거죠. 이게 부족하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걸 또 옆에서 잘라봤을 때, 옆에서 요 레벨에서 전방에서 잘랐을 때랑 약간 후방에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단면이 나타나나 하는 그림인데, 이걸 좀 3D로 매치를 시키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하여튼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전방에서 잘랐을 때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살라무스가 되겠습니다. 살라무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오는 게 글로브스 팔리두스인데 이게 바깥쪽이나 익스터널 안쪽이나 인터널로 이렇게 불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글로브스 팔리두스를 싸고 있는 요 푸타멘하고 어떻게 코어데이터 뉴크리스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코퍼스 스트리아툼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스트리아툼이라고 표현만 됐네요. 요게 레터럴 벤트리클이고 여기가 서드 벤트리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걸 약간 후방에서 자르면 어떻게 되는데, 후방에서 자를 거 보여드릴게요. 후방에서 자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요기는 이제 살라무스가 조금 더 큰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미드브레인을 지나가게 되니까 드디어 미드브레인 레벨이잖아요. 요 부분을 자르게 되면 그래서 드디어 서브스탄티아 니그라가 나오게 되고, 이 STN이라고 표현된 거는요, 서브살라믹 누클리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SN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서브스탄티아 니그라가 되겠습니다. 흑질. 흑질. 그래서 요 부분에서 니그라에서 코프스 스트리아톰으로 쏴준다. 도파민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렇다면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좀 보여줘봐. 도무지 매치가 안 돼. 근데 이게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확대해서 봤더니, 요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레터럴 벤트리클, 그리고 요번에 서드 벤트리클이 되겠죠. 요 분홍색의, 요 분홍색 부분이 이게 살라무스입니다. 이게 살라무스고, 여기도 살라무스가 되겠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서브스탠트의 니그라가 어딨냐? 여기 있죠. 거기에 파스 콤팩터가 있습니다. 파스 콤팩터에서 뭐가 나오게 되죠? 도파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표현하기를 메인 서킷 오브 베이젤 갱글리아 그랬는데 얘들끼리 서로 너는 흥분하고 너는 억제하고 너는 흥분하고 너는 억제하고 너는 흥분하고 너는 억제하고 이러면서 이게 코디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펑션을 할 때 너 물컵을 잡을 때 물컵을 처음에 가서 빨리 가지만 그 다음에 물컵 잡아서 물컵 느끼는 순간에 너 압력을 줄여. 안 그러면 컵 깨져. 그러면 어떻게 이걸로 물을 마실 때는 약간 기울여져. 이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기울여져. 이런 파인한 모터 컨트롤을 이들 간에 가만히 있으면 여기 너 자꾸 지금 너무 세. 약간 줄여. 그 다음에 너 조금 더 세져야겠다 야. 그리고 너는 아까부터 정말 낮았어. 그거 안 돼 너. 이러면서 이렇게 지들끼리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손 움직이라든가 지금 말하듯이 혀 움직이 뭐 이런 거 뭐 눈을 움직이다. 이 모든 모터 펑션을 그 아주 파인한 코디네이티드 펑션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들 간의 이런 서킷에 의해서 회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서킷이라고 그러면 무슨 전자 기판 이럴 때 쓰는 서킷으로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론을 가지고 사게 되는데 일렉트론이 너 여기 좀 멈춰 있어. 아니면 너 여기서 좀 증폭해. 아니 여기서 좀 줄 서서 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일부 가고 너 반대로는 절대 못 가.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뭐 캐패시터 같은 거 너 이게 모여만 있어. 고여만 있어. 고여있다가 나중에 조금씩만 나가. 이게 이제 결국 캐패시터 같은 역할이고.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우리 신경도 어떻게 보면 이 전자회로입니다. 전자회로인데 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기가 이동하는 흐름인데 전기를 이 친구들은 그냥 일렉트론만으로 하지는 않고 이런 화학물질, 특히 대표적인 게 글루타메이트 이런 걸 쓰게 되면 익사이터리 흥분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투 코텍스 대래피지를 보고 나 흥분돼요라고 올리고 또 코텍스에서도 야 너 그럼 해야지 자 빨리 지금 움직여봐 이런 식으로 또 코텍스에서 글루타마테릭 익사이터리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린 색깔이 그랬으면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가바너지 가바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니비터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비터리로 작용하는데 이 가바 회로가 또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억제가 안 되니까 더 나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억제하는 게 억제가 안 되면 더 나르게 되는 현상.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바너지 여기도 가바너지 여기도 보면 가바너지 이니비터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푸른색으로 나오는 거 터키색으로 나온다 이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도파미너직 패스웨이다. 또 여기서 익사이터리 하거나 또 이니비터리로 작용한다. 바로 여기입니다. 파스콤팍터죠. 서브스탄티아 니그라의 파스콤팍터에서 도파미너직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스트라톰 요 이쪽으로 가서는 흥분하게 작용을 하고 요 밑에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네거티브로 더 억제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들 간에 미묘한 흥분 억제 이런 기능 간의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로봇하고는 다른 아주 이렇게 섬세한 움직임이 구현이 가능하다. 이걸 어디서 한다? 베젤 갱글리아에서 한다. 베젤 갱글리아가 어디 있다? 대뇌피질 안에 있다. 대뇌피질 안에 어떻게 있는데? 살라무스가 있고 살라무스 옆에 공 같은 게 있고 공 같은 거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꼬리처럼 뒤로 휘감아서 싸고 있고 그렇죠? 그 밑에도 몇 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신경전달 물질에서 주고받고 이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파이널 모터 컨트롤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